오늘 데이트를 하러 사직 야구장 앞에 나왔습니다. 만나볼 게스트는 무려 농구 유튜버인데요. 남자야, 남자. 떨린다. 이분 또 얼굴 공개를 안 하시는 분이라 저도 얼굴 몰라요. 그래서 만났는데 잘생겼다 그러면은 바로 작업 들어가고, 만났는데 못생겼다 그러면은 그냥 바로 빵처럼 치겠습니다. 어딨지? 그분 맞나? 왠지 홀로 앉아있는데 맞는 것 같기도 하고. 혹시 늪덕후씨 맞아요? 혹시 늪덕후씨 아니에요? 됐다, 아니래. 혹시 덕후씨 아니시죠? 덕후씨 아니시죠? 아, 예, 죄송합니다. 어디 있는 거야? 덕후인가? 아, 덕후는 아니겠지, 설마. 혹시 덕후씨.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진짜로 찍으세요? 예? 진짜로 찍으세요? 아, 그럼요. 혹시 각초부씨 아니세요? 아니, 아. 저거 뭐 연예인병 관리는 아니고요. 네. 제가 볼 때, 저는. 제가 예일 채널에 나왔던 유튜브 같은 그런 느낌으로 온 게 아니라, 아, 네네네. 그냥 야구 보러 온 건데, 네. 혼자 보기 민망해서 좀 같이 보러 온 건데, 네. 짜고 하는 게 아니었구나. 어, 아니에요. 진짜 리얼이에요. 네. 이상은 좀 했어요. 네. 왜냐면 유튜브가 하루하루가 콘텐츠인데. 아, 그죠, 그죠, 그죠. 네, 이것도 콘텐츠. 네. 아, 그러네, 씨. 어, 그럼 다른 콘텐츠 그러지. 무슨 뭐 40초를 올렸어? 난 30초를 올렸어. 너무 제가 너무 지금 오버하는 것 같긴 한데. 네. 아이고, 뭐 조금 왜냐면은 전 원래 아예 덕후 씨도 얼굴을 안 까시니까 조금 전 왜 네네 그렇죠 아니고 네 네 누구 영상 편집해서 올리는 네 근데 김예림을 만나러 왔다 그러면은 어느 정도 가능하고 오셨어야죠. 에 제가 뭐 덕후 씨랑 개인적으로 뭐 데이트하려고 오신 줄 아세요? 예? 예. 더우니까 카페 가서 얘기 좀 할까요? 갑시다. 안녕하세요. 영광입니다. 아, 저도요. 너무요. 제 진짜 너무 팬이었어요. NBA 보면 여성들이 있다는 게 너무 신기해가지고. 아, 네네. 주변 아무도 없어요? 여자가 없는데. 아니, 늪이, 늪 덕후가 아니고 그냥 덕후네. 엠미 씨 이런 거 안 좋아하는데. 아, 안 좋아해요? 왜 이렇게 막막하게 해서. 덕후씨랑 김재길 야구 이쁘게 하는데 와가지고 롯데가 역전하면은 스카이박스를 보내주기로 했는데 오늘 어떻게 예매했어요? 예매했나요? 스카이박스 다 한 거예요? 어떻게 했어요? 한 장밖에 없어가지고 딱 두 장밖에 없어요 자리가. 네. 그래가지고 보통은 VIP 분들이 많이 오시는데 김예림 이름 부르니까 누군지 모르겠다고. 아, 나 김예림인데 했어요. 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역효과 난 거 같아. 영어 스카이박스 간다고 이 한여초로 인스타 올리려고 이 딱 풀세팅하고 왔는데 오늘 그럼 어디 갑니까? 그래서 그냥 뻥 대신 당이라고 그래도 나름 한 3티어는 돼요. 여기가 중앙 탁자석. 2티어는 뭔데요? 그라운드석이라고 있어요. 네. 호수 뒤쪽에서 보는 거. 아, 네. 그게 엄청 가깝긴 한데 단점이 너무 호수 뒤쪽이라 때문에 안 했어요. 비싸서 그런 거 아니에요? 제일 싸게 싸게 김예림한테 돈 10만 원 이상 쓰기 싫다. 제가 야구장 지금까지 본 일에 가장 비싼 가격도 이거요? 저 항상 잘해야 4-5 봤어요. 아, 한 진짜요? 5,000원 정도. 예림 씨를 위해. 오, 탁자석으로 가는 걸로. 제가 아까 그때 했던 약속은 100명 중 99명은 다 그냥 드립이라고 생각할 텐데. 지금. 아, 쌩까는 그만이지, 사실 원래는. 저를 갖고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거 누가 봐도 그 진심 아니었습니까? 내가 진심이었던 건 스카이박스 가자는 게 아니라 그때 이기면 결혼하자 이게 진심이었지. 아, 근데 제가 사실 이제 물적수의 팬이잖아요. 아시잖아, 오래된 팬이 있잖아요. 그리고 기대를 했단 말이죠. 생각보다 아쉽네요. 누가 아쉬워? 하나 만나면 제가 물어보는 거거든요, 공식 질문. 내림, 연예 중에 누구 닮았습니까? 제가 옛날에 좀 좋아했는데 네. 좋아했던 연예인 얘기하니까 좀 민망하죠. 누군데? 하나, 네. 박규리의 네. 좀 하위 버전이 아닌가. 박규리? 이렇게 뾰족하고 섹시한 좀 뾰족하게 생긴 분이 있어요. 이제 이거 한번 해볼까요? 이제 요 앞에 맛있는 거 많은 것 같은데 뭐 좀 사올까요? 노란 콜라 먹을까요? 노란 강장이잖아요. 아이 잠깐만 그러면은 오세요. 아이 부산 출신이라도 막 부산 모르네. 부산에 진짜 맛있는 거 있거든요. 진짜 맛있는 거 말하세요. 자, 여기입니다. 아이, 고칼이 먹어야지. 얼른 오세요. 아이고, 정우 어디서 제가 안 먹었어요. 안 먹었잖아요. 정우 어디서 먹을 수 있는 게 무슨 부산 특산품이야. 부산의 고칼이는 다르다고. 그렇죠. 예. 진짜 온 세상이. 안 먹어보셨죠? 먹어보지 못했어요. 맞죠? 돈가스
어, 헐. 아, 동탄 씨 안. 아니, 근데 좀 짜고 한 것 같다. 어, 왜 당신이야? 이것도? 어? 이거 장사 안 하겠어. 소렌치도? 아, 몰카치밖에 없어. 뭐 먹으려고 하는 거야? 소렌치요. 아, 진짜 종팔이 어, 잘 나가지도 않으면서 잘 나간다. 내가 봤을 때는 김예림 올 줄 알고 미리 재고 뺀 게 아닌가. 아, 또 어디 갈까? 아까 노랑 갔어요, 노랑. 예, 노랑. 네, 아, 또. 왜 이렇게 노랑을 좋아해요? 아, 노가 좋아요, 저는. 매콤으로 갈게요. 네. 난 다 잘 먹어서. 우리 동원 형님 찍으러 가시죠. 아, 퍼펙트 게임 봤잖아. 아, 봤어요. 그 어깨 빠지도록 던지고. 근데 구단한테 버림받았는데. 보통 저 정도 선수, 레전드 선수면 은퇴하고 원래 코치 쓰는 게 보통 종물인데. 아, 맞아. 한 번도 안 부르고 한화에서 코치였었어요. 한화에서 코치를 썼어요? 거의 공간도 없는 한화로. 근데 저분이 뭐 예를 들어 뭐 선수로서의 재능만 뛰어나고 코치로서 별로일 수도 있는데 류현진을 키워내니. 아, 재능이? 그러니까 류현진 원래 잘한 선수, 유망주기였는데 이제 신인한테는 바로 선발 기회를 잘 안 줘요. 원래 구단이. 아, 네네. 근데 최동원이 그때 이제 코치였는데 네. 류현진 딱 보고 이제 감독님한테 무조건 선발로 써야 된다 얘는. 그래서 터진 거지. 아, 진짜? 만약에 나 이거 처음 알았어. 근데 그 안목이면 롯데에서도 코치로 잘했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근데 안 불렀다 이거지. 개쓰레기네 이 X때는. 아. 돌아가시니까 이제 뒤늦게 동생 만들고. 아유. 그거 알아요? 장례식 비용도 네. 하나에서 줬어요. 와. 그러니까 나중에 롯데에서 해주긴 했는데. 나는 롯데 이건 못하겠습니다. 저 탈결하랍니다. 아, 정이 뚝 떨어지네. 사진 한번 가볼까요? 일찍으로 성인인 것 같아요. 아, 그 덕후 씨. 네. 그 짝짝이 없죠? 그 응원동구 짝짝이. 그거 제가 하나 사드릴게요. 이거 제가 하나 사드릴게요. 이거 일단 킵. 이거 못 세운 거니까. 이거 한번 해볼까요? 네. 어, 이건 예쁘다. 아, 이런 거지? 그래서 LG 팬들이 맨날 뭐 유광 점퍼 입어야 된다 뭐 이런 네. 가을야구로 가야 이런 걸 입으니까 가을에 추우니까 이제 어쩌면 입을 일이 없죠. 어, 겨울에 야구를 안 하잖아. 이런 거는 입을 수 있지 않을까? 뭐지? 좀 예쁜데? 예림 씨 취향이랑 맞지 않아요? 네, 그거예요. 그것도 마음에 들어요. 이건 별로예요? 아, 이건 노란 게 너무 예쁜 것 같은데. 이거 어때요, 혹시? 이쁘네. 예. 네. 예림 씨가 사면 좋을 것 같아요. 아, 이번에 그 스카이박스도 예, 예. 봤는데. 아, 이거 누가 하나? 저한테 어때요? 잘 어울리지 않아요? 안 어울리는데? 안 어울리지 누가 안 하고 가는 거예요? 잘 어울리는데? 이거는 가을용이니까 제가 5등에 들면 가는 걸로 하죠. 안 사도 된단 말이네요. 그러면 짝짝이는 그냥 덕후씨가 사세요. 안 사. 우와 재밌겠다. 그렇죠 그렇죠. 아, 날씨 진짜 좋다. 와, 너무 좋은데 자서? 기간이 되게 딱한데 잘 들어와. 잘 보이고 3분 15분 했고 이따가 보면 안 돼요. 조던이 원래 2등이었는데 허리 앞줄 잡아라는 완전 옛날 선수가 있었어요.
1등이었어요. 근데 그룹으로는 다 넘었다. 어, 갑자기 인정하시네요? 네. 돈 되는 선수는 커리. 아. 우린 돈으로 가야지 차라리 다 돈 주고. 아, 1등에는 김예림이 커리 깎어. 깎았다. 이건 밥은 거기다가 키운다가 괜찮아요. 중계로 봤을 때는 네. 별인데 살길 좀 아려웠는데 확고합니다. 웃선에서 예뻐요? 보기 힘든 선수들이 나왔어요. 그럴 거면 그냥 외석에서 봤지. 그러니까 아니 피어리서라도 볼 걸 그랬어요. 그러게요. 눈이라도 즐거워야 되는데. 아 좋다. 저도 대패했다. 김예림 대웁니까 이거? 네, 제가 직관 표현도 괜찮은데 MC가 와가지고 예림 씨 본 게 아닌가. 아 진짜 왜 내가 죄송해요. 공개나. 아 오늘 김예림 야구장 데이트 소감이 어땠습니까? 야구 좀 좋았습니다. 그 왜 좋았어요? 그 왜 좋았어요? 사실 메인은 김예림이죠. 아니 근데 나는 이렇게 사진 치우고 나오는 거 처음 봤어. 어? 아 저도 오늘 이렇게 제가 팬이 그 궁금했던 유튜브 얼굴도 보고 그래서 즐거웠습니다. 네. 오늘 여기 부산에서 자고 가신다면서요? 예. 그래서 오늘 푹 쉬시고 예. 네. 조심해서 들어가세요. 안녕히 가세요. 네. 안녕. 왜 안 가요? 잘 가요. 네. 바이바이.